보마 농협 손해보험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농협 손해보험. 네. 자, 농협 손해보험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농협 손해보험이 그전엔 정말 어린이들 보험료가 매우 저렴했어요. 저렴했는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 손해보험이 3대 진단비가 어린이와 성인이 저렴해지면서 농협이 그렇게 매출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농협손해보험이 4월달부터 헐띠 졸라매고 이를 부드득 부드득 갈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린이보험이 25%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질병부장에 5천만원 탑재.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인보험도 15% 인하. 그리고 355보험이 새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외질환도 300개에서 530개로 인수가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업계 최초 유병자. 그래서 뭐 5년 이내, 3년 이내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뭐그 입원 수술로 인해서 355로 할지, 335로 할지, 뭐 아니면은 간편한 가성비 플러스, 투패스 초간편으로 할지 보험료가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병력 사항에 따라서 틀린데요. 일단 여러 가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 보험이 4월달에 대박으로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상품에 암, 유사암, 뇌침 진단비가 업계 누적이 없어요. 농협은 원래 업계 누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가성비 9+, 최대 25%, 5% 10%도 아니에요. 25% 할인이 됐고요. 질병 수술비가 그전에 50에서 어떻게 했다? 100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질병 수술비가 100까지. 근데 타사처럼 뭐 9대 질환 빼고 대장용조 백내장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100만원까지. 하지만 20세까지 100만원이라는 거, 20세가 넘어가면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암 관련 가입 한도도 암 수술비와 유사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표적 항암도 1억까지 한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성인보험도 15% 인하가 되었고요. 유사암 납입지원, 그리고 갱신형 무해지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업계 최고 질병부장에도 80% 미만이 어린이보험, 일단은 1 플러스 1,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2억까지, 30세까지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되었고요. 가성비 굿, 성인보험은 5천만 원, 유병자도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농협손해보험, 355, 드디어 업계에서 최저, 일단은 335도 업계에서 가장 저렴했어요. 근데 355보험이 나오면서 보험료는 매우 저렴해졌고요. 유병자도 유사암 납입지원 특약이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 대박이죠. 자, 유병자도 이만큼이나, 네, 질병부장에 5천, 중증, 한정 등내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혈정종의 치료비 3천만 원, 항암 방사선도 1천만 원, 카티도 5천만 원, 표적 항암도 8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행복부장님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네. 자, 355, 335. 일단 건강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병위장에도 탑재가 되었고요. 투패스, 여기 보시면 암, 뇌신 진단비가 있어도 이 모든 게 3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농협이 정말 칼을 갈고 이를 갈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나왔습니다. 업계 최저 보험료, 업계 최고 한도로 나왔다는 거죠. 자, 고보장 플랜이에요. 일단 여기 보시면 질병위장에 20세부터 50세까지 5천만 원, 뇌경색 혈정종의 치료비 3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3천만 원, 중증 뇌질환자 산적특례 3천만 원까지, 중증질환 심장 산적특례도 3천만 원까지 모두 다 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55, 그전엔 335도 매우 저렴했는데 355 보험이 나오면서 고보장, 보장 한도도 좋아졌고요. 보험료도 매우 이제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그 요렇게 해서 많이 가입을 하고, 특히 농협은 암이나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이런 부분들이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누적 없는 3대 진단비와 수술비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1종이나 2종이 매우 저렴한 한도가 높잖아요. 1종 수술비가 30만 원, 2종이 90만 원, 업계 누적은 5종이 900만 원인데 업계 누적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어린이 보험 수술비는 농협손해보험만 알면 됩니다. 왜냐?
일단 업계 누적 100만 원까지 질병 수술비가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그리고 1, 2종이 업계 최고 보장, 그리고 매회 보장이 되고요. 질병 수술비가 1호종, 5종 기준일 때 900에서 좀 적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1, 2종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한도가 1종 30만원, 2종 90만원까지, 3종 150, 1, 2, 3종이 비관열, 카테터, 내시경, 신우루기술이 매우 큰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보험 보험료 또 한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최대 5%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3월달도 8만원에서 4월달에 65,000원으로 거의 3월 대비 거의 18% 정도, 여자는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 플러스 1 질병부장해가 1억 플러스 1억 최대 2억까지 한도를 올렸기 때문에 4월달에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335 구패스, 여기서도 건강 알리 의무. 예, 335 다시 아시죠?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이런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6대 질환, 이런 것만 고지하며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인보험은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빅히트, 유히트도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이 많은 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협 보험료 한번 진짜 아주 크게 큰맘 먹고, 4월달에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3월달에 가입 못하신 분들 4월달에 보험료 비교해서 다시 한번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